자, 6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 생방송으로 KBS 전국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KBS 광주방송총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유도희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네, 광주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KBS 광주방송총국 분수대 광장인데요. 지난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밤새 마음 졸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광주와 전남 지역은 크고 작은 사건은 있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 또 태풍이 예보가 돼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 잘 하셔서 큰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KBS 광주방송총국은 재난방송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기쁜 소식 또 슬픈 소식을 담아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8년 전이죠. 1942년 3월 6일 KBS 광주방송총국은 광주방송국이란 이름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을 향해 첫 방송 전파를 쏘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지역사회 대변인처럼 희노애락을 함께 해왔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 속에서 저희는 이렇게 성장해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지역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자연과 오랜 역사 또한 그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광주와 전남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시고 계신 분이죠. 분수처럼 에너지가 강한 김대은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유도희 아나운서랑 함께 하니까 참 좋고 새롭네요. 네, 제가 6시내 고향을 평소에 보면 우리 김나윤 리포터가 뭔가 맛있는 걸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어떤 맛있는 소식을 가지고 오셨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방송의 날을 맞아서 이 맛보다는 멋있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광주를 대표하는 산이죠. 무등산에 다녀왔는데요. 이 무등산의 멋진 풍경은 물론이고요. 이 산 꼭대기에 있는 KBS 무등산 송신소에 가서 저희와 시청자분들을 연결해드리는 그런 연결고리 같은 분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 여정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출발해보시죠. 출발! 광주의 어머니 산 무등산을 찾았습니다. 무등산 예끼! 오, 오늘 산에 온 거 보니까 정물은 아닌가 봐요.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도시락 아니에요? 도시락? 이 도시락으로 말하자면요, 광주 전남에서 나는 식재료로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든 일명 무등산 친환경 도시락인데요. 밥부터 후식은 물론 정성까지 가득합니다. 이걸 배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달이요? 어디까지요? 저기 있는 무등산 꼭대기까지요. 아, 꼭대기요? 안돼! 불가능은 없다. 무등산 정상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할 김동무? 그렇습니다. 무등산 지킴이 박헌주 해설사님이십니다. 아니, 저희 여기가 바로 무등산 옛길이잖아요. 네. 무등산 옛길은 어떤 곳인 거예요? 저희가 올라갈 곳이 있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라고 이름은 옛길로 지어져 있는데 저희가 그곳을 탐방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옛길이 조금 이렇게 길고 막 그런 건가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대답이 애매한 게 걱정되더라고요. 길 것 같네요. 그럼 가보실까요? 예, 출발해볼까요? 예. 어쨌든 출발합니다. 아니, 이렇게 새소리를 가까이서 듣는 거 엄청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는 일이 이렇다. 새소리와 바람소리, 물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에 푹 빠질 수 있다고 하여 무화지경길이라고도 불리는 무등산 옛길. 그래도 그 이름답게 새소리가 가장 먼저 저를 반겨줬습니다. 네. 덥지도 않는 것 같아요. 뭐예요? 버섯 같은 건가요? 네, 버섯이고요. 이름의 색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노랑 망태버섯입니다. 보통은 산속에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아요. 위쪽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존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기 위에 까마귀 청설모가 있네요. 아, 진짜요? 청설모는 저희를 500년 세월이 깃든 숲길로 이끌었는데요. 오래된 거목들은 울창한 초록 터널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곳 무등산 옛길은 2009년 복원되면서 무등산의 아름다운 속살까지 아낌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가시게요. 같이 가요.
올라갈수록 길이 점점 가파라지더라고요.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네.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탐방객들이 준 거는 맞는데 여기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도시 근교다 보니까 어디 야외로 가실 데가 없으니까 여기는 많이 들어오세요. 요즘 등산할 때도 마스크 꼭 껴야 되잖아요. 필수입니다. 왜냐면 좀 숨쉬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나와 여기 주변에 계신 분들 모두를 위해서 마스크는 항상 착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체력이 약한 편은 아닌데 이게 힘드네요. 선생님 같이 가셔야죠. 선생님. 어머. 아, 돌이 왜 이렇게 누가 쌓았대 이거. 죽겠네 죽겠어. 얼마나 남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조금이라고 하셨잖아요. 라는 말에서가 한참을 올라가고 나서야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서 방방 뛰어다녔어요. 드디어 도착입니다. 아니 올라오면서 진짜 땀을 너무 많이 흘렀거든요. 근데 그 이상의 두 배 아니 한 10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따라 날씨도 더 좋아가지고 눈에까지 낀 것까지 볼 수 있는 게 더 경치가 산봉우리들이 구름바다 위에 떠 있는 섬 같더라고요. 서석대는 어디 있는 거예요? 표지석은 이 앞에 있고 저희가 지금 서석대 위에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이 서석대인 거예요? 네. 지금 밟고 있는 이곳도? 네 저희가 지금 밟고 있는 이곳이 서석대. 어머, 아니 저는 그냥 서석대 보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가 직접 위에 서 있다고 하니까 뭔가 기분이 짜릿짜릿한데요? 그렇죠. 이게 천연기념물이고 지금 보호가 되고 있는 곳에서 일부분만 이렇게 저희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해발 1100m의 고지대에 자리 잡은 무등산 서석대. 석양빛을 받으면 수정처럼 빛난다고 하여 수정병풍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석대에서 돌길을 따라 조금만 더 걸어가면 입석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오른 돌기둥이 장관인데요. 서석대와 입석대는 무등산 대표 주상절리대로 탐방객들에게는 무등산의 3대 석경 중 1, 2경으로 손꼽히고 있죠. 마지막 한 군데가 더 남았어요. 그러네요. 한 군데가 더 남았네요. 네, 한 군데 더 남았어요. 거기 가면 굉장히 이국적일 거예요. 거기도 혹시 뭔가요 또? 아 가까워요? 아 가까워요? 네. 얼마나 걸려요? 한 15분? 아 15분? 아우 못 믿겠더라고요. 그럼 가실까요? 아 가시게요. 여러분 또 15분이래요. 또 오늘 15분 전이라는 얘기만 제가 지금 몇 번 들은 줄 아세요? 긴가 보네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남았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남았어요? 다 왔어요. 이런데 어떻게 믿냐고요. 자 같이 가요! 15분 걸리는 거 맞죠? 산 넘어, 바위 넘어, 고개 넘어 오르락내리락 산길을 수차례 반복하고 나서야 마지막 절경을 품은 곳 규봉암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왼편으로 보실까요? 예쁘죠? 야 이거 저희가 마지막 지금 광석대. 야 3대 절경. 네 마지막입니다 여기가. 야 와 진짜 이 풍경이 이 올라오면서의 그 힘듦을 그냥 싹 잊게 해주는 그냥 와 기가 막히네요 진짜. 무등산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규봉암은 광석대를 돋보이게 하는 1등 공신. 광석대는 주변의 노송들과도 잘 어울려 이색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저 지금 좀 억울한 게 제가 아까 전에 그 타이머 재썼잖아요. 분명히 15분 정도 그런다고 했거든요? 어머 세대 이게 무슨 일이... 보통 이 정도 걸려요. 아니 아까 15분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시작 안 했을 것 같아서. 잠시만요. 오늘 회사님이 아니라 뭐 사기꾼 지금. 아 그래도 이 풍경 보여줬으니까 기가 막히죠. 인정. 이거는 거의 뭐 한 시간이 걸려도 제가 왔을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아주 완벽한 산행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이야기도 재밌었고 또 의미도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아, 저도 굉장히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이제 도시락도 배달하러 이제 가셔야 되는 끝이 아니네요. 아, 그럼요. 배달 마지막까지 임무를 완수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애기사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겠네요. 네네네. 선생님,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네, 다음에는 다시 이제 보는 일 없도록. 네. 선생님, 다음에 또 만나요. 이별은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최종 임무를 위해 마지막 목적지 KBS 무등산 송신소를 향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딱 맞게 도착을 해서 부랴부랴 도시락을 전달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KBS 여수시내관 김나연 리포터입니다. 네. 짠! 제가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아, 따뜻해야 될 텐데. 여기. 감사합니다. 네. 근데 네. 뭔가 기계가 엄청 많네요. 네, 여기 그렇죠. 무등산 송신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무등산 송신소는 그 광주 전남에 계신 시청자들한테 방송 서비스 전파를 발사하는 곳입니다. 해발 919m의 장불재에 위치한 KBS 무등산 송신소. 1966년 중앙방송국 무등산 TV 중계소로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이분들의 존재가 더 빛이 나더라고요. 빵을 이제 먹으려니까 너무 행복해요. 맛있네요. 아, 그래요? 좀 많이 식었죠? 등산하는데 좀 오래 걸려가지고요. 좀 약간 스트레스 받아도 풍경 보면서 풀고 막 그러시나요? 경관이 좋을 때가 여기서 월출산까지 나와요. 지금 행복해요. 그럼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 나 활짝 웃는 건데. 무등산이 있기에 광주가 있고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무등산이 주는 편안한 일상을 다시 한번 감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